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런앤런 시즌2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방송을 진행하면서 몇 주 연속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적극적으로 수익을 챙겨야 될 구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인 매매를 하면서 또 차익 실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주식만 안 가고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꼭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도움을 주실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맵의 정종택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에도 역시 이제 좀 차익 실현을 또 많이 하면서 또 몸을 또 줄이고 또 순환매를 타기 위해서 종목도 새로 진입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딱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설 명절 이후 계속적으로 증시는 좀 우상향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계속 좀 연출하고 있고요. 결국 그런 증시에 따라서 시세가 분출된 종목들은 수익을 잘 챙겨야 된다는 걸 저희가 몇 주째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드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만약 해당되고 안 되신다면 꼭 많이들 공부를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이제 모든 섹터 업종이 축포를 다 터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어떤 피로도에 대한 경계감도 조금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익 실현하면서 현금을 좀 챙겨 두신 다음에 혹시 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올 구간들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연간 실적 22전이 좋게 발표된 기업들을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이제 실적을 강조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실적 관련된 얘기 또 많이 해 주실 것 같으니까 잘 시청해 주시고요. 자, 그럼 주간 증시 점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 와 진짜 잘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또 금리 뭐 인상 뭐 매파 이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있는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올랐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이번 주에 있었던 그 제롬 파월의 워싱턴 대담에서 좀 발언을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바로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이 발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고용 물론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긴 하지만 나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CPI 주목해서 계속 볼 거다.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고용 어떤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인플레 둔화 디스플레이션을 최근에 많이 언급했거든요. 네. 결국엔 그 중심에 되는 지표는 이제 CPI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주를 좀 잘 챙겨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오는 지표와 이제 파월 의장의 언급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시장은 그 기대치를 훨씬 더 좀 뛰어넘고 있는 금리가 뭐 동결되거나 인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땡겨다가 지수에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좀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CPI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자, 다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섹터로 잠깐 들어가 보면 LCC 업체죠. 저가항공사가 호실적을 발표했다. 항상 진에어 또 많이 강조해 주셨고 또 에어부산을 비롯해서 LCC에 대한 주목 필요하다. 방송에서도 그렇고 또 노란통에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일단 진에어는 또 흑자전환 성공했고요. 맞습니다. 4분기 네. 때 예상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10억이었거든요. 네. 근데 100억 넘는 영업이익을 거둬서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고요. 플러스 알파 한 가지 더 보실 기업 중에 하나가 제주항공입니다. 네, 제주항공. 제주항공도 4분기, 작년 이제 22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좀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이고요. 사실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금 이 리오프닝 LCC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이미 이 실적치를 반영치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상반기 실적과 23년 연간 실적이 코로나 발생되기 전 수준까지 실적이 좀 회복되는지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이 결국 올해 한 해 주가 흐름들을 LCC 쪽을 좀 판단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일본 여행이라든지 이런 근거리 여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 같으니까 LCC 업체의 실적 개선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제 슈팅한 종목은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시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을 또 보시는 이런 전략들 전체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해법을 내가 갖고 왔다. 해법이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기업들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적이 기대치보다 안 나왔다. 이게 이제 컨센서스 하회인데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뭐 해법이 있나요? 우선은 좀 봐야 될 게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해 22년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사실 4분기는 대부분 기업들 이제 빅패스라고 해서 비용들도 많이 터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 해 실적을 잘 걷어냈으면 직원분들한테도 성과급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사실 4분기 실적은 안 좋은 건데 네. 안 좋게 이제 나오는 게 대부분일 텐데요. 결국에는
연간을 놓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스플로라는 기업이라든지 빅솔론이라는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눌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고 나서 다시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컨센서스로 이제 하회했던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돼서 조정은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 회사가 하고 있는 23년에 대한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는 장밋빛 전망이 계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주가에 좀 민감하게 반응한 시보다는 모아가는 자리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좀 팁 아닌 팁을 드리고자 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 내용을. 아, 그래서 이걸 요약하자면 컨센서스를 하였다는 건 역시 이제 분기 실적이니까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3개월간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기업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연간으로 놓고 보면 또 일시적인 실적 악화일 수도 있고 전체적인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다음 분기에 또 이제 턴어라운드를 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조금 긴 흐름에서 보자.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일시적으로 컨센서스 미달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가를 오히려 좀 모아갈 수 있는 저점에서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또 보면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 보면 밀리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기술적으로는 뭐 중기평선 좀 지지 받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사셔도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했을 때 기대감 소멸로 일시적으로 밀리는 기업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좋다면 오히려 눌림을 기회로 삼아 볼 수도 있겠다. 네, 여기까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로 좋은 실적을 내고 또 전망이 좋은 섹터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섹터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주항공 관련주를 대충 돌려보니까 뭐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가 됐든 네. 한국항공 우주가 됐든 어쨌든 주가가 이제 꽤 올라간 대부분 이제 우주항공주가 다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시겠죠. 실적 좋으니까 지금부터 더 갈 거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선반영에서 많이 올랐다 이러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위치에서의 대응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우선은 뭐 달리는 말에 타는 거는 항상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좀 자세를 좀 견제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네. 좀 우주항공 쪽 섹터를 조금 더 좀 디테일을 나눠서 보자면은 대형주들이 안 간 것 같아요. 오히려 중소형주 팀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인텔리안 테크라든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제노코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강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이제 L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좀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갔던 부분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소형주들을 만약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차익 실현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눌리는 자리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좀 어떻게 또 기대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특히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영업일 한 5일, 7일 만에 주가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등을 했거든요. 네. 분명 조정도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라는 건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지금 더 달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업사이드가 별로 없어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사면 그 똑같은 목표 주가를 가진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손익분기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제 대형주가 조금 중소형주 대비해서는 못 갔으니까 대형주 위주로 좀 더 관심을 넓게 가지면 좋지 않을까. 결국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미래 에 대한 전망은 좋다. 뭐 이 정도로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간 증시 점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장중에도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 방송 시간 외적으로도 또 정택 전문가님께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 주식으로 고민 많으신 분들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 매번 이제 시황과 종목 관련된 정보들 계속해서 안내해 드리니까 꼭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나는 장중에 또 함께 소통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문자입니다. 네, 샵 3772로 네,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일단 채널 링크 바로 받으실 수 있고요. 또 채널 추가하시면 또 노란톡 관련돼서 입장할 수 있는 방법들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꼭 채널 추가하시고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증시 점검 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종목들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또 전문가님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또 시세가 난 너무 많은 종목들, 기분 좋게 해주셨던 종목들 많기 때문에 또 하나씩 리뷰해보고 포인트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실리콘2인데요. 이게 이제 이커머스와 물류 로봇 부분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예, 맞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좀 많다 보니까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료와 모멘텀도 많은 기업인데요. 사실 이미 작년 3분기까지 실적 누적으로 너무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실적을 토대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증시 따라서 주가가 조정은 받았지만 이 최근 저점 이제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번 주에 좀 시세가 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항상 얘기드리지만 파는 게 아니고 열심히 모아가셔서 평단을 낮춰가지고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된다는 건 결국 실적 성장주들이 충분히 많이 좀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실적인데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심은 실적이고 추가적으로 뭐 실적이 좋아질 수 있거나 주가를 상방으로 업사이드 시킬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네, 더 좋다.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다다익선이다. 결국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모멘텀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라는 관점들. 근데 그 중심에는 항상 실적이다. 근데 실적이 안 좋으면 다른 것들 다 허상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일단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 중에서 모멘텀과 재료가 받쳐주는 기업을 사면 더더욱 좋다. 네, 이 정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데보마그네틱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좋은 실적을 냈나요? 우선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는요. 2021년 대비 22년 실적이 월등히 거의 5배 가까이 실적이 좋게 나왔고요. 4분기 실적 또한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좋았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했을 그 당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세론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시초가에 한 4% 5% 올랐다 주가가 눌렸는데요. 다시금 이제 이번 주 후반부부터 들어서면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눌리는 게 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약간 솔직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면은 시간에 그래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들 호실적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재료 소멸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는 건데 그런 자리들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하면은 사실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22년 실적이 월등히 좋은 기업들은 이미 정답이 다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토대로 주가가 반영될 텐데 그런 기업들은 이번 3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주가 흐름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1분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 끝나려면 한참 멀었죠. 네, 한 달 반 정도 남았고요.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4월분 돼야지 이제 실적이 시작되는 건데 그 전까지는 결국은 작년에 나왔던 실적에 대한 리바이벌로 내 주가가 반영될 수 있으니까 결국 작년에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한다면 올해 조금 흔들리더라도 실적 전망치가 크게 나빠지지 않는 이상은 굳건하게 좀 보유하고 나가는 전략. 네,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요 말씀이 신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런앤런의 이제 단골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또 종목이고요. 노란톡 방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기업인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모멘텀을 받으면서 강력하게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이게 이제 자율주행 관련 주죠. 맞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주고요.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저는 실적 패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기업에 전형적으로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가 아마 3분기보다는 소폭 좀 둔화가 되긴 하겠지만 연간으로는 또 실적이 성장될 회사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뭐 로봇, 자율주행 이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덜 간 부분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보니까 차근차근 급하지 않게 모아가셔도 좋은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그 주간 특징지에서 너무 많이 다룬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주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네,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는 앞으로도 모멘텀이 계속 부각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이제 완전 자율주행차가 이제 온다, 현실화된다. 요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보시면 이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중순 정도에 이제 레벨 3 정도 네, 자율주행차를 또 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지금 워낙에 또 성장주 순환매 장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들이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 있을 거고 또 그 중심에는 자율주행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운전하는 게 불법인 시대가 온다. 이런 카피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다 오니까 그 말은 이제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자율주행이 더 안전하다는 거죠. 네. 네, 그 시기가 오겠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코텍인데 2022년은 흑자 전환의 신호탄.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나 봐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카지노 관련주로 좀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네. 뭐 카지노 관련주 대표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뭐 GKL,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카지노 할 때 그 모니터가 있을 텐데 네네. 그 모니터를 공급하는 회사가 우리나라 두 개의 기업이 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비스라는 기업이 하나가 있고요. 오늘 주강 특징으로 가져온 코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우선 주가의 흐름부터 선행을 좀 따져보자면 토비스부터 먼저 주가 잘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코텍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잘 갔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리오프닝주 얘기를 드릴 때마다 상대적인 가격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확실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직 주가가 덜 간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그 키 맞추기 차원에서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먼저 올라간 친구들을 놓쳤다고 하신다면 차라리 차순위 그리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본다면 또 새로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섹터로 해서 이제 먼저 치고 가는 1등주가 있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2등주가 있는데 네. 결국 주가는 이제 1등주가 보통 이제 더 빨리 올라갔으니까 네. 올라간 이후에 인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스타일상 1등주가 그래도 계속 강할 것이다라고 해서 따라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후에 올라갈 2등주를 낮은 위치에서 미리 선취매를 하는 게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트레이딩을 하시는 또 투자자분들이라면 분명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이제 조금 더 선호하거나 아니면 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우선 시세가 분출된 종목은 필연적으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타봐야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결국에는 22년 연간 실적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23년 실적이 제대로 보여지기 시작하자면 주가가 또 올라갈 겁니다. 네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1등주 못지않게 2등주로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비스가 1차적으로 시세 분출했다는 걸 확인한다고 했으면 그와 관련된 종목이 또 뭐 있을까를 좀 서치를 해보고 그중에 이제 코텍이라는 기업 확인해 보니까 작년부터 흑자 전환이 계속되고 있고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견이 됐다고 한다면 코텍이 좀 중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토비스 같은 경우는 장기 평선을 캔들이 빠르게 돌파했어요. 네. 이미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 11월부터 돌파를 했더라고요. 근데 코텍은 못 갔습니다. 코텍은 네. 장기 평선 계속 밑에 있었고요. 근데 코텍은 이제 1년 2평선 지난주부터 뚫었는데 그 뒤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10,000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11,250원까지 올라간 부분을 본다면 이건 결국에는 1등주 가고 2등주가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둘 다 이제 시세가 났습니다. 지금부터의 실적은 올해 실적이 매우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도 이제 전문가님이랑 방송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지만 실적을 가장 우선시하지만 기술적인 위치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적이 좋지만 기술적인 부담이 적은 위치 를 공략한다라는 관점이고 이걸 종합하면 사실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최대한 바닥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기술적 위치 분석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시세가 난 종목들은 분명 필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힘을 올리려고 한다면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차라리 안전한 지대에 있는 좀 바닥권에 있는 기업을 공략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 그렇게 안전하게 공략을 해도 급등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네. 이게 진짜 또 실적주의 또 엄청난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셔서 같이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요거는 실적이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수치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써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좋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 작년 4분기 실적이요. 이제 YOY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요. 143,000% 가까이 나왔습니다. 물론 네, 네, 네. 사실은 엄청난 기저효과를 누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21년 4분기의 실적이 거의 1억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옆에 좀 더 가져온 건 QOQ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3분기 대비해서 과연 실적이 성장했느냐. 4분기는 대부분 비용을 털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데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4분기가 너무 좋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들어가는 이제
커팅 장비들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장비 기업들 사실 주가 흐름은 안 좋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된 기술로 인해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컴팩스 투자에 있어서 장비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고객사의 스펙트럼도 넓힌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 잘 움직인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바로 VI가 걸리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은 실적의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황의 어떤 분위기를 좀 이길 수 있는 부분들 결국 또 그거는 실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당겨서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이제 어닝쇼크가 일시적으로 난 기업을 찾아보는 것. 요것도 이제 도움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역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쇼크 때문에 빠졌는데 전체 성장에 무리가 없다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요것도 또 좋은 투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간 특징주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말이니까요. 또 다음 주에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전략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네, 14일 밤 10시 반에 발표된다고 나왔는데 결국 이제 물가 지표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 중요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의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로 좀 잡혀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컨센서스는 한 6.2% 정도가 나오고요. 네. 1월 달에 6.5%였기 때문에 조금 좀 둔화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이제 고용 지표권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잘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어떤 중립금리가 5%에서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 수준 올해 1월 달, 2월 1일 이 양일간 진행됐을 때 약 25bp 인상을 했잖아요. 네.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고요. 그 시점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5월 달에 또 FOMC가 예정이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번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만 잘 견뎌내고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은 그래도 5월까지 좀 즐길 수 있는 시장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코로나가 참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킨 게 원래 보통 그 연준의 물가 목표치는 2%인데 맞습니다. 지금 뭐 5% 나와도 5%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보는 시각이 얼마나 크게 바뀌었는지 요 부분을 알 수는 있어요. 결국은 2%가 목표치인 건 아직도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가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야 정상권입니다. 지금의 물가는 비정상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앞으로 물가가 떨어질 거야라는 기대를 분명히 강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점 염두하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또 한국의 실적 발표들 예정도 있는데 게임주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네요. 게임주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어떨까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회사들 좀 커버한 리포트를 좀 찾아봤는데요.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은 이제 컨센서스를 하회할 거라고 좀 얘기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주가라는 게 이미 뭐 선반영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주가라는 건 악재를 털고 다시 한번 주가가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올해 어떤 게임 회사들은 사실 이제 신작에 의해서 주가가 왠지 많이 굉장히 좌지우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저는 이제 게임 회사 중에서도 스테디하게 돈 잘 버는 회사들 위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메타버스나 뭐 NFT, 가상화폐 모든 게 다 엮이면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동성 장세가 풀리면서 거품이 벗겨지고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게임 회사도 사실 게임에서 본업으로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그 여타 뭐 코인 이런 것도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본업인 게임으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매출이 있는 게임주를 보시는 게 맞고 전체적으로 게임주의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좋지 않고 실적 발표가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게임주도 게임주 나름이니까 맞습니다. 네, 종목별 컨센서스를 확인하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네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역시 또 중요할 것 같아서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상치인가요? 계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 지수는 둔화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거는 물론 CPI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국제 유가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석유 이런 거 화학 제품들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유가 흐름들을 보면 작년에 이제 100달러를 돌파하고 나서 현재 최근 흐름들을 보면 이제 70에서 80달러에서 왔다 갔다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둔화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CPI 물가 지수 챙기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 좀 같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 지수가 또 후차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래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조금 더 빨리 볼 수 있는 지표가 생산자 물가 지수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일정인데 요거는 조금 이제 영향력이 있는 일정일 수 있어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S23 이제 그 공개를 했고 지금 사전 예약이 또 진행이 됐고 이제 정식 출시는 1월 17일로 예상돼 있는데 좀 잘 팔릴까요? 어때요? 우선 기사 내용 찾아보니까요. 네네. 뭐 흥행 이슈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고의 어떤 사전 계약률을 보였다라는 기사도 있었던 거 보면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S23 자체가 뭐 폼팩터에 대한 변화도 크게 없을 것 같고 네네. 물론 이제 카메라의 화소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두 배 정도 좋아졌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품 쪽 관련 주들을 좀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23이 좀 많이 팔린다고 한다면 부품 주들은 사실 안 움직였거든요, 주가가. 네.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선별해 접근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좀 공부했던 종목 중에 하나는 이제 S펜 만드는 기업이 하나 좀 있고요. 뭐 BHI라든지 뭐 인터플렉스가 좀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 하시면서 기회도 한번 포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갤럭시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꿈틀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기술적 부담이 적은 종목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크게 22 전작과는 다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카메라가 화소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으니까 또 카메라 모듈주를 또 주목해 보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일정까지 한번 살펴봤으니까 드디어 이제 공부를 또 하러 갈 시간입니다. 주식도 공부하는 만큼 또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공부도 엄청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하셨나요? 네, 지난번에 이제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개념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좀 응용 버전으로 네. 돌파와 추세 전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통 이제 뭐 저항선이 상방으로 뚫리면은 이제 돌파로서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실적 전도사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도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또 기술적인 분석 강의도 잘 봐주셔서 또 실적과 그 차트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성공 투자를 또 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강의 보러 가시죠. 네, 맛있는 종목 강의 시간입니다. 일전에 제가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전고점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고점을 캔들이 돌파한다, 그리고 시세가 한번 났다, 이거는 결국 저항선은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요. 그 위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고가가 그 자리가 결국 새로운 저항선이 된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그런 부분도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기 오늘 강의 주제대로 돌파와 추세를 전환한 부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번 강의하기에 앞서서 제 오른쪽에는 항상 기본적 분석이 있고요. 제 왼쪽에는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회사가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라는 매우 근거가 되는 투자 지표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왼쪽에 있는 기술적 분석, 저희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상대적인 가격 비교로 좀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다라는 거는 저항선을 캔들이 뚫었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서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 비교, 가격 비교를 얘기를 드렸을 때 결국에는 아직 장기 이평선까지 덜 갔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고 한다면 리오프닝주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주간 특징주였던 코텍도 마찬가지고요. 토비스가 먼저 작년부터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코텍이 이번에는 좀 시세가 날 거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면 토비스보다는 빠르게
코텍이 올라갔고 결국엔 장기 평선을 돌파한 다음에 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죠. 결국엔 장기 평선을 뚫었다는 거는 저항선을 돌파했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저항선을 돌파했다는 건 새로운 이께 이제 추세를 전환시켜서 우상향 시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고점 부근까지 가게 되면 저항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캔들이 주가를 그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고요. 저항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거죠. 물론 실적이 좋으면서 수급이 붙어주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에 그 저항선을 세게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세 차례 시도를 했다가 올라갈 수 있거나 또는 두세 차례 돌파했다가 힘이 없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받고 나서 다시 한번 저항선을 돌파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설명드렸던 패턴 중에 하나였죠. N차 패턴이 좀 시세가 단기간에 분출될 수 있는 패턴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패턴에 대한 개념 좀 짤막하게 다시 한번 지난번 설명드렸던 거 리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상승형 삼각수렴 패턴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고점은 그대로이고 저점은 높아지면서 마지막에 수급이 붙으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돌파라는 것도 거래량이라는 개념이 같이 붙어줘야만이 강력한 시세 분출을 해서 저항선을 돌파하고 추세를 돌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량과 패턴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추세들을 전환시켰는지 부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좀 빠르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건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된다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결국 거래량이다 얘기를 드리겠고 거래량은 숨길 수 없는 지표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된다. 그래서 거래량은 전 이렇게 한번 표현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거래량이 곧 주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거래량이라는 건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계속적으로 주문이 체결되면서 그날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캔들의 모양을 보시면 고가도 있고 저가도 있고 시가가 있고 종가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격대들도 결국에는 거래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거래량을 통해서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캔들이라는 걸 통해서 종가 지표들만 더했을 때 종가 이동평균선이 나오고 보조지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매우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제가 일전에 이제 윗꼬리 잡아먹는 실적 성장주라고 좀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엄청나게 시세를 분출했다는 건 거래량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실렸다는 거고요. 결국 그곳이 힌트가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 윗꼬리를 잡아먹어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는 너무너무 많았고 그리고 제가 주간 특징주로 가져왔던 기업들을 보시면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가져왔던 거고 그 뒤로 주가를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해드렸던 그 당시 가격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많다. 결국 그런 기업들은 실적이 탄탄하고 좋은 기업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턴 제가 조금 전에 얘기드린 것처럼 저점을 높였죠. 그래서 N차 패턴이 나오고요. 결국에는 제가 아마 방송에서 소개해드릴 때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달리는 말을 올려탈 게 아니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형성되면 신뢰도가 높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렇게 최근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지면서 주가는 슈팅 나온다. 그게 이제 N차 패턴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역회된 숄더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N자 패턴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길게 한번 보면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누워져 있기 때문에 역회된 숄더 패턴이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뢰도는 저기 있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높게 만들어져서 신뢰가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 거래량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N차 패턴, 역회된 숄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바닥 패턴이 되겠죠. 그렇죠. 이중바닥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빼버리면 이게 N차 패턴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점이 이전 저점보다 비슷해도 되고요. 높게 만들어지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신뢰도가 좋은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장대양봉이 나오는 건 밑에 거래량이 실린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많은 것들을 주식할 때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좋아하는 캔들 모양 몇 가지와 그리고 패턴 몇 가지. 사실 이거 말고는 그 외에 별로 있지도 않고요. 딱 제가 얘기 드렸던 캔들 모양들 그리고 거래량 그리고 패턴들만 보셔도 충분히 무리 없이 주식 투자를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지와 저항 개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을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을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은 가급적이면 주가가 이 밑으로 안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지지를 잘 받기 때문에 지지선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여기 거래량이 한번 실렸죠. 거래량이 실리고 시세가 한번 분출됐다가 21평선 부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간 거죠. 그러면 처음에 제가 얘기 드렸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 저항선이었는데 캔들이 그 위로 올라가면서 기존의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고요. 새롭게 고가 자리 만든 저 자리가 새로운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전환을 하고 나서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저항선, 기존의 저항선 자리는 7,757원이었는데 캔들이 주가가 이 자리를 잘 지지받는지 이 부분들을 핵심적인 포인트로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 기존 새롭게 만들어진 지지선을 이탈할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재차 상승하는 모멘텀들을 많이 보여주고 슈팅이 나오는 모습도 수차례 연출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례 기업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한번 증시 하락하면서 HK이노엔이라는 회사도 주가가 밀렸습니다. 뭐 실적은 2020년에 좋았지만 21년에 현저히 안 좋아졌고요. 아무래도 이제 숙취 해소제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로 역류성 식도염 치유제를 좀 제일 잘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22년부터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적이 좋을 전망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은 강력한 저항대가 되겠고요. 이 바닥을 다지고 나서 올라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저항 테스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살짝 내려와서 지지를 받은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이중바닥 패턴도 될 수도 있고요. N차 패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강력한 장대 양봉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저는 아직도 주가가 싸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점선인 2년 이평선 밑에 주가를 위치하고 있는데요. 다시금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오고 올해 상반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동사는 이제 추세를 전환시켜서 기존의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새롭게 추세를 만들면서 올라가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어유라는 기업이고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가는 41,350원이었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의 영업이익은 132억 원이었고요. 22년 예상 영업이익은 166억 원,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컨센서스는 304억 원입니다. 사실 실적이 너무 좋은 회사인데 주가가 덜 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10월 증시 안 좋았잖아요. 왜냐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산가치에 대한 부분들, 화폐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산가치가 낮아지고 투자를 못하는 좀 지향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증시 따라서 하락했지만 결국에는 이전 고점까지 올라오면서 또 저항선을 돌파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들이 눌림목 자리가 되면서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평소 돌파했고요. 지금은 주가는 이 41,350원 자료 만들었을 당시보다 지금 현저히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 완벽하게 저항선들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돌려냈다는 부분이죠. 추세는 이제 완벽하게 돌아낸 겁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실렸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거래량이 아닙니다. 보시면 그렇죠. 1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실리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는 것을 차트를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제가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저항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장기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 거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지만 우선 단기간에 시세가 분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자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기업은 진에어라는 기업입니다.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SEC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렸죠.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0억 원이었는데 100억 원이 넘는 월등히 예상 컨센서보다 좋게 나온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추세를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우상향 우로요. 하지만 지금 고점과 고점선을 연결했을 때 이중 바닥을 만들고 지금 돌파 테스트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18,000원 가격대를 살짝 돌파했다가 조정받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재차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과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836억 원이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 수준의 한 80% 정도 지금 회복된 상태고 결국에는 사람들이 단거리 여행부터 여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은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그리고 올해 완벽하게 흑자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회의 한 해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에어는 지금부터는 저항선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 실적이 재차 주가를 끌어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되겠다고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다음 또 사례 기업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엔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인데요. 실적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2021년에 영업이익은 4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예상 영업이익은 173억 원이고요. 결국 영업이익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400%가 넘는 기업인 거죠. 실적이 4배나 성장한다? 주가는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수 대비해서는 덜 하락했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도 동사는 지지를 받고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4,4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결국에는 눌림목 자리들은 캔들이 장기평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아니면 거기서 지지를 받을 때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밑꼬리가 달리는 망치형 캔들이 나온다? 그때부터는 좀 고민하셔서 포트에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 기업도 보시면 장기평선을 돌파하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세게 돌파했습니다.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지수를 좀 무관하게 잘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내 포트에 10종목 중에 3, 4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6종목에 대해서는 대형의 영역이지만 4종목에 대해서는 지수보다는 강한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꼭 이런 기업들을 잘 찾아서 포트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기르셔야 되고요. 결국 그 중심에는 기업을 바라볼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들이 매우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인 거죠. 여기 보시면 망치형 캔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평선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평선이 정배열을 만들면서 슈팅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정배열 관련된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 차트에 대한 부분들,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아니면 슈팅이 나오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을 최우선 중심적으로 실적을 놓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불안하지 않게 투자하실 수 있다. 그래서 실적주를 꼭 보셔라. 대신 실적주가 재미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싼 위치에 잘 사면 슈팅도 빠르게 나온다. 제가 얘기 드린 건 이런 1차적인 시세를 잡는다는 건 사실 쉬운 자격은 아니에요. 근데 1차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해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서 이중바닥을 만들고 실적도 좋다? 이거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과 트리거가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이분들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나무가라는 기업도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회사고요. 뭐 최근에 이제 갤럭시 23이 이제 사전 예약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은 이미 저항선을 애진자 강하게 돌파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아마 제로테마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요. 결국엔 주가는 19,200원까지 올라갔지만 재차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해도 15,300원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2만원 부근까지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 기업의 실적을 보면 될 것 같아요. 20년의 영업이익, 연간 영업이익은 23억 영업 적자였습니다. 근데 21년 영업이익을 보시면요. 흑자 전환했고요. 흑자에 대한 폭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에 대한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 영업이익은 230억이었고요. 그리고 22년, 작년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41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주가가 이렇게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자리에 돌파했을 때 관심 있게 보실 자리가 됐었을 것 같고요. 혹여
이 어떤 시세를 놓쳤다고 한다면 조정받는 자리들, 눌림목 자리들, 결국에는 한 번 파동, 그리고 두 번째 파동까지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접근하기는 좀 보수적인 자리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이런 쪽에 시세가 많이 분출됐기 때문에 항상 얘기 드리는 달리는 말에 타봐야 물론 엄청난 시세를 분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영역들, 주가의 그 상승분을 다 챙기기에는 분명 심리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안한 자리에 접근한다고 한다면 그런 심리적인 부담이 덜할 거고요. 결국 조정받는 자리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시세 분출도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큐브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브엔터도 증시 하락하면서 엄청 밀렸다가 꾸준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때 증시 흐름 안 좋았어요. 그렇죠? 10월 달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 주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왜요?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인 거죠. 21년의 영업이익은 12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2년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 5배가 넘는 실적 성장하는 거죠. 제가 매번 얘기 드리는 실적의 규모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 성장이 얼만큼 되고 있느냐가 정말 실적을 바라보는 제대로 된 기준이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5배 넘는 실적 성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수를 무시하고 계속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한없이 계속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을 받았죠?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간 겁니다. 1차적인 저항선은 다 뚫어내고 시세 분출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 그렇죠? 처음에는 저항선이었다가 지지선 바뀐 곳에서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재차 빠르게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추세를 돌릴 수 있고요. 추세라는 건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힘인데 결국 그 힘이라는 것도의 원천 또한 실적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보마그네틱도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는 지금 8만 원 부근까지 올라갔었고요.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6만 2천 원이었습니다. 롯데칠성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불황기 관심주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시세 분출됐다가 큐브엔터와 똑같은 흐름들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루다라는 기업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다라는 기업은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5,67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8,000원이 넘었죠. 결국에는 영업이익이 두 배 넘는 성장 그리고 재료 모멘텀까지 얻긴다고 해서 주가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보이고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알려드리고 싶고 너무도 가르쳐드리고 싶은 공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설명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방송 시간 제약상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채널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을 갖다 되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저랑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방법인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 순차적으로 안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맛있는 종목 강의는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네, 오늘도 강의 잘 보고 왔습니다. 또 강의는 반복해서 보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신다면 두 번, 세 번 또 돌려보시면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또 노란톡으로 오시면 또 강의들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게 잘 준비해놨으니까 오셔서 강의 자료 마음껏 보시고 주식 실력 업 시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한 줄 평입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지수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모멘텀은 실적이라고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전에 좀 강의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기술적 반등은 이제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수 자체도 전고점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증시에 대한 피로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경계감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지수가 좀 밀려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강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 또한 결국에는 좀 실적에 있다라는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전략으로요. 네, 뭐 언제나 이제 전략의 실적이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비슷한 얘기긴 한데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본질에 집중해서 매매하면 돈 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그 기다림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사실 저의 어떤 투자 철학과 원칙 또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자리에 편하게 사자 이런 것들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원칙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에
견뎌내고 인내를 하신다고 한다면 결국 뭐 기회비용 또한 투자할 때 매우 매우 중요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하방보다는 위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셔야만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잘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종목을 가져갈 때 이제 마음가짐이 어떠냐. 굉장히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가져가냐. 예. 아니면 좀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편하게 가져가냐. 이 부분 전문가님도 항상 자주 강조를 해주시는데 일단 실적이 탄탄한 종목은 뭐 시장이든 일단 어떤 이슈든 떨어져서 내가 매수한 단가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건 펀더멘털이 충분히 괜찮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편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인데 테마주를 이제 고점에서 뭐 물리다 보면 예를 들면 뭐 정치 테마주 이런 거 고점에서 물리면 정말 죽을 때까지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없다 보니까 마음도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실적이라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적자 기업이고 뭔가 테마성 재료의 주가가 급등한 것들, 그리고 특히나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자리에 들어갔었다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추가적인 현금을 투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단을 낮춰서 탈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적자 기업은 더더욱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내 계좌를 덜 다치게 하거나 혹여 또 물려도 되는 종목들은 결국 실적이 좀 성장하는 기업들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은 결국은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주식을 보유했을 때 마음도 좀 편하게 즐겁게 보유하면서 수익을 보는 것이 이제 훨씬 더 좋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실적이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알차게 또 저희가 쏟아냈는데요. 요 방송 끝나는 게 또 아쉽다라고 하시는 분들 또 장중에 정주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끝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정종택 전문가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매일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 관련된 일정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매매하시는 데 큰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나는 장중에 함께 또 소통하고 싶어요. 또 종목 관련된 이슈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로 정종택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일단 채널 빠르게 추가하실 수 있고요. 또 추후에 노란톡방에까지 초대를 해드릴 겁니다. 채널과 노란톡을 통해서 매일매일 장중에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추가해 놓으시고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